부마 민주항쟁 당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는 부마항쟁 피해자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결과도 바뀌었습니다.